보통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가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우려가 되는 사회적 이슈 하나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가 곧 떠나간다, 은퇴의 시기를 맞이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차 베이비 부머는 1964년부터 74년생으로 지금 일하는 비중의 18.6%를 차지하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세대입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다르게 아주 활발하게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교류도 아주 많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세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향후 11년에 걸쳐서 차차 은퇴를 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국내 경제활동 인구에 아주 큰 차지를 하고 있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인구로 꼽히고 있어서 이러한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라는 그 부분이 벌써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미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장에서, 건설 현장 부분에서 인력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생산직, 설치나 AS와 같은 현장직들은 외국 인력에 의해서 대체가 된 상황이 이미 크게 발생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기반 시설의 플랜트 건설 분야,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 국내 물류의 책임, 화물 운송 분야는 이 외국 인력에게 대체가 될 수 없는 구조가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인지 더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2차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좀 위기가 확인이 되는데요. 살펴보시면 경제 성장률이나 총 소비력이 감소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1차 베이비 부머 시대가 좀 감소를 하게 됐을 때 연간 성장률이 0.33% 하락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 감소는 물론이고 당장 일할 노동 인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좀 건설 현장이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우려감이 좀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을 산업 섹터가 바로 건설 업계인데요.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2007년에 산업기술 유출관의 이유로 플랜트 건설 현장에 외국 인력 도입을 금지하자라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내국인들의 근로자들의 권리를 좀 지켜주는 협약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내국인 근로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에 청년층의 건설 현장 취업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건설 현장의 비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가 지금 직면한 고령화 문제, 이 비용 상승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주가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펩트론인데 오늘 7% 넘게 상승세 62,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아주 가팔랐습니다. 보니까는 4거래일 전부터 22%, 6%, 18% 이렇게 올라오다가 오늘에서는 또 7%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반정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게 아마 제가 21일 때, 그 지난달 21일 때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붙으면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좀 몇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내용을 좀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 좀 상당히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의약품 연구 개발 그리고 첨단 기술 소재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제 동사의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그 MTA라고 에서 물질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합니다. 근데 이 물질 이전 계약은 기술 이전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글로벌 제약사와 1, 2개월 정도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에 통한 그 MTA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그 좀 약간은 좀 아직까지 매스컴에 잘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개발하는 이제 기술 중에 스마트 대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광기가 굉장히 좀 짧아서 주 1회 등에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통해서 월 1회만 주사가 가능하도록 약효를 좀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 쪽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데 이게 노보노디스크 그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중에 삭센다라고 있는데요. 이게 삭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복제약 개발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긍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은 것 같고요. 저번에 좀 얘기를 했을 때 보유자 급등 시 차익 실현 전략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애경케미컬인데 와, 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애경케미컬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나트륨이온 배터리 때문입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대 배터리로서 지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 대비해서 절반 가격이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에 비해서 28% 정도 저렴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속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간 이제 응극재가 있어요. 응극재가 있는데 그 응극재의 이제 고성능 하드카본을 개발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개발해서 양산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중국에 보면 이제 CATL이라고 했죠. CATL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내년에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꿈에 그리는 정말 1,000만 원대의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은 약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애경 케미칼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 케미컬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급이 좀 뒤따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쪽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환급 서비스 업체긴 한데 지난 한 4월 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을 했던 것은 결국은 프랑스 쪽에 대해서 이제 그 텍스 리펀드 사업자 승인이 좀 정지가 된 부분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사업자 승인 정지는 이후에 좀 진행이 됐긴 했지만 그게 좀 여파를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4% 상승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자를 좀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 자금에 대해서 약 한 1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주당 한 3,259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전일 주가를 봤을 때는 그 해당되는 구간하고 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자 배정에 따른 그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납입일이 8월 9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납입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을 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적인 내용들이나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때 실적을 좀 논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갖되 분위기 반전되는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신규 매수 접근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잘 나갔던 기업인데 좀 악재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포트에 매수하기보다는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고 관망으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